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여수는 며칠 전에 봄꽃의 개화를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창원 천추산, 거제 대금산과 더불어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한 여수 영치산 진달래 군락지를 다녀왔습니다. 약 15만 평의 국내 최대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영치산은 해발 510m로 이맘때쯤이면 3, 40년생 진달래가 축구장 140개 크기의 군락지를 연분홍꽃으로 물들이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연분홍꽃으로 물들인 군락지를 생각하니 얼른 가보고 싶네요. 여수 상암초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치산에 오르기 위한 첫 출발지인데요. 운동장에 주차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이곳 상암마을 주변에는 제7비료 공장 남해화학이 있으며 이 산 너머에는 여천 석유화학단지 내 GS칼텍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 기준으로 자가용으로는 약 20분이 소요되며 시내 버스로는 약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는 73번과 76번이 운행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곳 영치산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때를 맞춰 오시면 절정기의 진달래꽃을 볼 수 있으며 축제 행사가 있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학교 후정에는 동백꽃, 민들레꽃, 벚꽃, 산목련이 봄의 생동감과 설레임을 전해주는데요. 그야말로 꽃피는 춘사물입니다. 청매화도 피었네요. 마을 어귀 골목길 벽화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외래종 노랑 민들레 사이에 하얀 토종 민들레가 수줍게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가 봉우제고 오른쪽으로는 도서람을 지나 정상 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봉우제 군락지까지만 갈 겁니다. 영치산에는 5개의 진달래 군락지가 있는데요. 정상 부근의 최대 군락지 영상은 중간에 편집해 놨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벼운 운동화에 평상복 차림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달래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4월 1일 토요일에 영치산 진달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간이 식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10시 30분에 출발해서 11시 20분쯤 도착했는데요. 보통 일반인의 걸음으로 약 5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왼쪽은 흥국사, 이쪽은 저희 뒤 올라온 상암초등학교 여수 방향입니다. 저 너머에가 진달래 군락지가 엄청납니다. 오늘은 저희들 봉우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치산 정상 진례봉이 보이네요.
정상 뒤편에 진달래꽃 5개 군락지 중 최대 군락지가 있는데요. 오늘 올라온 코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등산로 뷰포인트에서 찍은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완전 멋집니다. 함께 보시죠. 야, 진달래 보십시오. 진달래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진달래꽃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부르며 또한 술을 담근다든지 차로 우려 마실 수도 있으며 떡이나 전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맛이었습니다. 맛이 달콤하고 쌉싸름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안내해드리자면 영치산은 5개의 등산 코스가 있는데요. 5개 코스 모두 2-3km의 짧은 구간입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봉우제 군락지, 정상 군락지, 개구리바위 군락지, 골망제, 그리고 돌고개 군락지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흥국사를 출발해서 봉우제, 도소람, 가마봉을 거쳐 하산하신다면 5개의 군락지를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등산 애호가 분들께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진달래와 철쭉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진달래와 철쭉은 같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이지만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철쭉은 꽃과 잎이 같이 핍니다. 개화 시기도 다른데요. 진달래는 3월 중순에서 4월에, 철쭉은 4월 중순에서 5월에 개화합니다.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여 참꽃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두견새가 밤새 피를 토하며 울다가 꽃을 분홍색으로 물들였다고 하는 전설에 유래하여 두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국내 최대 진달래 군락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한층 컸을 텐데요.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방대한 군락지 전체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아무래도 드론을 준비해야 할 것 같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모두 꽃처럼 좋은 봄날 되세요. 안녕.